결혼을 하셔서 부부로 오신 거잖아요. 네. 여러분 결혼해 보셔서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좀 어른스러운 남자랑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 같은 남자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른스러운 남자. 아, 애 같은 남자. 애 같은 남자 있잖아요. 나 싫어. 나 몰라. 나 아니. 아, 너무 재밌잖아. 싫어. 아, 귀엽잖아요. 너무 아니, 귀여운데요? 너무 집에서 너무 귀여운데? 그럼 저도 그래. 너무 귀엽죠. 자기 일어나. 바뀌어, 바뀌어. 일어나. 너무 귀엽. 안 질리지 않나요? 아니 또라이, 또라이 형제 동생. 그렇잖아요. 뭐 결혼해가지고 뭐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곤란한 일도 생기고 뭐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싸울 때 뭔가 좀 남자가 좀 아 그 좀 이해하고 그렇게 좀 부탁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말을 안 해. 그리고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 버려. 저 앞에 전진 씨가 많이 뜨끔해 하고 있는데 전진 씨. 전 제가 탐험가인 줄 알았어요. 네. 동굴 탐험가인 줄 알았어요. 안 나와서. 네. 두 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저희 4년 차. 네. 4년? 네. 그러면은 오빠 되시는 거죠. 몇 살? 3살. 3살. 아, 3살.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어른스럽던가요? 아니요. 아, 아니 저는요. 네. 저도 3살 오빠랑 결혼했는데 네. 저는 왜 오빠는 기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빠랑 결혼한 건데 연하랑 할 걸 그랬나 봐요.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려지는 것 같다. 그리고 잘 삐진다. 그리고 속이 좀 좁은 것 같다. 그리고 삐지면 사람이 살다 삐질 수 있잖아요. 그럼 삐지고 나서 뭘 하면 돼요? 말을 하면 되잖아요. 아, 나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아까 나 좀 기분이 별로였어. 그러니까 좀 뭐 커피라도 한잔 하거나 뭐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자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삐졌어? 아니야, 안 삐졌어. 어, 난 줄 알았어. 어, 깜짝. 아, 그래요? 어, 제가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말을 하라고. 안 삐졌다고. 안 삐졌다고 그냥. 누가 봐도 삐졌어. 그렇죠. 누가 봐도 삐졌고 누가 봐도 마음이 상했는데 안 삐졌대.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래 있는 사람은 막 3일, 5일, 심각하면 일주일. 여러분 동굴에 너무 오래 있다가 네. 갑자기 팍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 부셔요. 실명돼요. 눈물. 이 조난당하신 분들 동굴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헝겊으로 눈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남자도 때로는 그 여자도 너무 깊게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동굴에 적응한다고요. 그럼 갑자기 나와서 아, 나 뭐 나왔다 이렇게 하기 그렇잖아요. 뭐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기 그렇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못 적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도 미안하는 건 알아.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그 모든 걸 다 이해하면 괜찮지만 그리고 이런 게 반복되면 피곤하다고요. 맞아. 아, 또 저러네. 또 이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오빠 똑같다고. 아, 스트레스. 죄송한데 누구 흉내를. 그래요? 뭐 비슷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동굴에 들어간 남편을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대부분은 내버려 둔대요. 그냥 뒤지라고 내버려 둔대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풀리냐면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근데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냐면 저 가로수길인가 거기에 되게 유명한 샐러드바 가봤거든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 다이어트 때문에. 전 진짜 놀랐어요. 5만 7천 원 받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돈에 놀란 게 아니라 그 다이어트 하려고 오신 여성들이 샐러드 12번 잡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근데 세 시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사실 저는 이제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도 두 시간 얘기하면 엄청 힘든데 세 시간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예? 네? 뭐 어떤 뭐 세계 평화라든지 지구 온난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계속 잡수면서 언니 나 많이 쪘지. 언니 나 이제 쪘지. 오프닝. 근데 그걸 앞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심리학적으로 놀라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왜 살 빼려고 그래? 니키에는 72kg가 좋아.
아니 키가 크시길래 딱 좋아 안 쪘어 딱 좋아 아 이렇게 얘기해요? 어, 딱 좋아 지금 어, 너 살없잖아 나이 먹고 배기 싫어 사람이 되게 빈해 보인다고 나이 먹고 살이 없으면 딱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빨리 지금 샐러드 13번 인간이 살다가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한마디에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말이 I love you 사랑해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우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이 뭘 더 잘하려고 그래 딱 좋은데 지금 지금까지 한 것도 힘들게 했는데 뭘 더 잘하려고 그래요? 아이 지금까지도 했었어 더 했으면 뒤져 딱 좋아 뭐 고치지 마 그때 인간의 마음이 탁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걸 자기도 다 알아요 맞아 이미 알아요 근데 여성들이 그걸 알아서든 몰라서든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웜업이 되더라고요, 일종의. 그리고는 마음이 풀리니까 안에서 박힌 가시를 말하더라고요. 아... 언니, 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래도 나 정말 죽고 싶고 나 인생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언니가 심리학자도 영성가도 상담가도 잘하기 어려운 표정과 말투를 또 하는 거예요. 듣는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한데 너는 얼마나 힘이 드니? 야 이거 거의 외워야겠다 이거. 이건 외워야 돼요 아, 너무 위로가 되네요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위로가 돼요 사람 살리는 말이에요 맞아 아 형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유 듣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들어 그럼 봐봐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았어? 어.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그죠? 아유 듣는 나도 이렇게 힘이 든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뎠냐고 샐러드 한번 더 갔다 이 샐러드가 아, 계속 샐러드 마블링이 돼가지고 자 근데 정말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던 거예요 듣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넌 얼마나 힘들어 야 얼마나 속상했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러분 사람이 내가 슬픈 얘기하면서 자기가 진짜 슬프게 얘기 못해요 잘 내가 기쁜 일 생겼는데 자기가 기쁘게 얘기 잘 못해요 막 놀랄 수 없잖아요 막 내가 막 뭐 자기야 나 이번에 뭐 단독 MC 이런 놈이 일 잘할 것 같아요? 지가 하고 지가 놀래는 놈이? 아 뭐 나 이번에 뭐 대학에서 강연하게 됐어 아까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듣고 어 진짜 너무 멋있다 이제 진짜 인정해준 더 인정해주는 것 같아 뭐 이래야 되는데 아 대학에서 강의하게 됐어 오빠 겸손해야 돼 오빠 자만하지 마 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 당신을 증오해 괜히 꺼내 다시는 얘기 안 꺼내 진짜 그럼 남자들 마음에 그게 생길 거 아니야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야 진짜 더 깊숙이 들어가지 고수도 한 거 석굴암도 다 들어 절대 안 나와 그 슬픔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슬픔이 언제 좋아져요 내가 슬픈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슬퍼해 주는 거예요. 맞아. 아유, 어떻게 견뎠어요, 그걸 형님. 아우, 진짜. 근데 남자들끼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희한해. 진짜 아무도 저런 얘기 안 해줘요. 남자들끼리는 뭐 이렇게 술 안 먹으면 또 마음이 안 열려. 아, 맞아. 새벽 먹으면 열려. 맞아. 아, 근데 술 깨면 다시 남대지 않아? 진짜 술 먹자고 해놓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 뭐 있냐? 한잔하자.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뭐 있냐? 뭐 있으니까 널 만난 거야. 나 지금 힘들어가지고 뭐가 있으니까 널 만난 거야.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그렇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뭐 술도 안 먹고, 예? 뭐 저기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뭐 형 얼굴 너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네. 형 빵 싸가실래요? 여기 빵 싸주는 집이에요. 형 얘기 들으니까 제가 슬픈데 형은 얼마나 슬프세요? 아, 진짜 힘들죠. 남자들은 보통 술을 먹어야 마음이 열리시다고. 문제는 정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고 하다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뭐, 아, 형, 전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힘듭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 형, 먹어, 이 새끼야, 먹어. 말한다고 될 것 같아? 먹어. 말해서 됐으면 전부 됐어, 세상에. 아, 맞아. 먹어. 아, 너무 싫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아, 먹어라, 비둘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 비둘기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키웠습니다, 비둘기는. 아니,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뭐 종교단체가요?
비둘기 사랑하는 모임에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비둘기 남자들이 키웠어. 근데 이제 남자들이 왜 그러겠어요? 아이야. 좀 너무 아이 같은 거야. 유치하게. 나도 인정받고 싶어. 맞아. 뭐에 대한 인정이요?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인정. 두 번째, 힘들었던 거에 대한 인정. 세 번째, 마지막, 존재에 대한 인정.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건 그냥 엄마는 아빠는 네가 좋다. 그리고 여보, 난 그냥 당신이 당신으로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도 저희에게 그래, 네가 모자란 거 있고 부족한 거 있고 때로는 네가 가식적인 것도 있고 이중인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수용한다. 그 느낌을 우리는 너무 받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언젠간 기회가 되면 여성분들이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그런 걸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죠. 네. 집에 가가지고 이런 강연 듣고 남편한테 여보 있는 모습 그대로 난 당신이 좋아. 그럼 남편이 어? 뭐야? 이혼하자는 건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한 달에 할 거 1년에 한다 생각하시고 이거는 평생을 두고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모자란 모습이어도 누군가에게 수용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좀 그런 넉넉함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그거는 우리 보통의 경우들도 그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 잘해주는 건 잘하는데 거절은 잘 못하는. 어려서 거절을 많이 당하면 그럼 내가 거절할 때 이 안에 있는 거랑 약간 곱하게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아, 이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욱. 근데 부모가 자녀를 가장 많이 거절하는 게 뭐냐면요, 친밀한 환경을 주지 않는 게 자녀가 부모를 이게서부터 거절당하는 느낌이래요. 왜? 이 아이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어요? 두 사람의 친밀도에서 왔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 아빠가 엄마한테 농담도 해. 엄마는 아, 자기는 왜 이렇게 웃겨. 이러는 걸 보고 자란 아이하고 아빠가 이렇게 웃기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하지 마. 오빠 나이를 먹을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이 있어. 어우 듣기 싫어. 나니까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성격 알잖아.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야. 성격 자체가 그래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알았어? 와. 마지막에 방울뱀 소리 나고. 자, 그 광경을 아이가 다 봤어요. 그럼 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어떻게 자리 잡겠어요? 근데 이 사람 내가 계속 친밀해.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계속 무언으로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애인 줄 알아? 엄마 아빠 사이 보면 알겠지? 그거는 말로 해서 너 소중한 사람이야.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너 기억해? 너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 너 소중하게 났어? 알지?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 엄마가 아빠 이렇게 속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발라줘 이러면 똑같다. 근데 이제 애가 그걸 보면 이게 뭐야 이러는 집이 없단 말이에요. 에?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환영받게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내는 좀 아 이게 나도 거절해야 되는데 아 이 상황을 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러면 이제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참게 돼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되더라고요.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오다가 이렇게 뭐 아 왜 이렇게 뒤에 와? 뒤에 가는 게 뭐가 잘못됐나? 알았어. 앞에서 2m 갈게. 오. 왜? 옆으로 가면 되나?
그러니까 그때 아내 되시는 분은 아, 왜 신혼여행 와서 말투를 저렇게 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또 내가 또 이거 아, 또 못난 인간이네 진짜. 맞아. 아, 진짜 잘해주려고 했는데 아, 여기 와서. 맞아. 근데 얘기하면 됐는데 얘기 안 한 그걸로. 그래서 갑자기 폭발한다. 전혀 다른 데에서. 그리고 두 번째, 싱크홀처럼 어느 날 쑥 꺼져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 그냥 밑으로 푹 하고 꺼져버리는 거야. 아니면 이게 약간 연기처럼 온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그냥 스며들어서 지하수처럼 도대체 찾기도 어려워요. 내가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스며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씩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아주 조금씩 대면하는 거를 실험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아주 조금씩 건강한 방식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거든요. 거부는 존재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거고 거절은 상황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몸이 좀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우리 미술 보러 왔고 너무 보고 싶어 하고 내가 그거 막 계획한 거 다 아는데 아, 나 근데 그 초치기가 너무 미안하네. 아, 내가 조금 지금 힘든 상황이어서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좀 못해줄 상황이거든. 그럼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 사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분도 오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 기다릴 수 있어.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걸 좀 하거든요. 짐 같이 지자. 나 혼자 지긴 버겁다. 자기도 등발 있잖아. 같이 지자. 오히려 이러는 집이 더 그래 좀 줘. 나도 질 수 있어. 근데 어쩌면 전희 씨는 그걸 전혀 안 하려고 하는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자기는 내 옆에만 있어줘.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날 떠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내 인생에 드물게 온 기회인데 이 사람이 떠나면 난 어떻게 살지? 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있자. 같이 하자, 같이. 같이 뭐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응? 같이 하면 좋잖아.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전부 다 할게. 내 곁에만 있어줘. 내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렸을 때 이제 엄마의 사랑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빠는 사실 그 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서 제가 그거를 좀 대신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 안에 너무 좋은 사랑도 있고 너무 고마움도 있고 너무 좋은 애정도 다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건강하게 가려면 지금 전진이라는 어른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 전진이 있다면 이 사랑의 마중물을 받아서 이 아이를 조금씩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물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때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잘해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울려고 할 때 울지 마 이런 일로 울면 세상 울릴 천지야. 아니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쏙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 아이가 감싸줘야 돼. 네, 그럼 나중에 그 아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안에는 혹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찾아가주면 좋겠습니다.